선반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수납함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뭔가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가지고 이 위쪽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휘트하우스님의 다거로 마켓인데요. 하트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불어주는 면적이 크니까 오늘은 그 구조 변경된 제 올란도 차량 차박 세팅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빼내고 다시 정리하면서 차박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 있는 물품들을 지금 다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제 차량은 올란도 7인승 차량이었는데요. 뒷좌석을 다 탈거한 후에 2인승 캠핑용 자동차로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바닥에 있는 그 수납함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단열재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열재가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쪽 사이드 쪽은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그 세면대랑 그 파워뱅크를 올려두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함 안쪽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무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트렁크 쪽은 이렇게 문이 커가지고 여기 뭐 조금 더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침낭하고 이렇게 폴대, 의자 뭐 이런 것들, 캠핑용품들을 이렇게 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침상 밑에다가 캠핑용품들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조수석 밑에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용 화장실을 여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 쪽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방수포하고 이렇게 타프하고 이렇게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상 길이는 확장이 됩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나면 침상 길이가 총 180cm예요. 이 정도 남죠? 그리고 여기 위에 공간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아도 위에 닿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이쪽에다도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페트를 깔아줄게요. 바닥에 여름이어가지고 까실까실한 이렇게 인견인가? 소파 패드를 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이게 단열재 때문에 여기 이렇게 쿠션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파 패드 두개 깔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자축 매트나 이런 다른 에어매트를 안 까는 이유가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매트가. 세면대. 이쪽 측면에 여기 파워뱅크, 그 다음에 세면대를 올려놓고, 이 세면대하고 요 위에 맞춰서 선반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 수납장 옆에다가 이렇게 선반 거치대를 설치하였고요. 이렇게 세면대에다가도 이렇게 선반 거치대를 설치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수평에 맞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이 파워뱅크 쪽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먼저 이 실리콘 패드로 이 위에를 덮습니다. 이 실리콘 패드는 여기 물튄 방지하고 그다음 미끄럼 방지용으로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실리콘 패드 한거 위에다가 요 제작한 선반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천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이 앞쪽을 좀 가려둡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선반 다시 한번 이렇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박스를 하나 제작하였어요. 이렇게 안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박스를 제작하였고요. 이 박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랍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는 그 제로썸에서 나온 차박 싱크대입니다. 이렇게 싱크대 앞쪽에 이렇게 선반이 달려 있어가지고 선반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반 아래쪽에는 이렇게 칫솔 거치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칫솔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싱크대 안쪽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싱크대 안쪽에 이렇게 물 청수 공급되는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이렇게 청수랑 오수통이 있습니다. 비닐로 청수하고 오수를 구별해 두어가지고 한 통에 청수 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동이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장인데요. 이 사이드장 여기 밑에는 원래 이렇게 바퀴가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드장을 제작하였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이 아래에다도 이렇게 수납을 하였고요.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이소의 그 미끄럼 방지 패드인데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임시로 해놨던 건데 그냥 예뻐서 아직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들을 이렇게 놓아둘 수가 있어요. 이쪽 사이드장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은 수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고요. 이 위쪽은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입니다. 이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올란도 차량은 이 옆에 그 부품을 수납하는 하나의 수납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납장을 떼어냈더니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요. 여긴 좀 깊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휘트하우스님의 다거러 브라켓인데요. 뒷좌석에 그 손잡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석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고요. 원래는 여기 부분이 좀 각도가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밀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망치로 여기 부분을 좀 두들겨서 살짝 좀 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여기 밀착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선반도 좀 제가 좀 작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이 아래 세면대를 놓다 보니까 열었을 때 여기가 닿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몰 사이즈의 선반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히트하우스 물에 가면 좀 다양하게 다른 제품들을 볼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미니 러너는 봉봉 캠핑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거를 깔면은 마법처럼 모든 게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쪽에도 하나 더 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차박 커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차박 커튼 봉은 그 반다이 캠핑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연결 브라켓이 있습니다. 요 브라켓을 차에 보면 요런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커튼 봉을 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쪽 반대쪽도 이렇게 저 틈새에다 꽂았고요. 그럼 이렇게 앞좌석에 커튼이 완성되었고요. 여기 측면 커튼봉은 이렇게 D자형 브라켓이 있습니다. 요 D자형 브라켓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는 이렇게 생긴 또 브라켓이 있어요. 요런 브라켓을 여기 요 틈새에다가 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봉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 커튼도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쪽 커튼은 커튼봉으로 안 했거든요. 커튼봉으로 하면 머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끈하고 이 꼬꼬핀을 이용해가지고 반대쪽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꼬꼬핀하고 이 노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커튼 줄을 달아주었고요. 이제 커튼이 달리면 여기 가운데가 자꾸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 달아서 이렇게 처지지 않게 꼬꼬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대충 세팅이 됐고, 더워가지고 음료수 한 잔만 마시고, 여름에 꼭 필요한 차박 캠핑 용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겠다. 이거는 여름에 꼭 필요한 그 차박 트렁크 모기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붙이는 곳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벨크로를 이용해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올란도 전용이어가지고 요 길이가 딱 맞게 나왔어요. 이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측면에 있는 창문용 모기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설치가 편합니다. 이렇게 모기장, 트렁크 쪽 모기장하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름 차박 용품에 아주 필수품인 선풍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선풍기가 4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N% 선풍기인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속도 조절되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간편해서, 그리고 색깔도 하양색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하구 컨테이너하고 크리모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크레모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속도 조절되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타이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대가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세 가지 선풍기가 성능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꼭한 가지를 시원한 걸 뽑자면 전 크레모아 선풍기가 좀 제일 시원했던 것 같고요. N% 선풍기는 제가 좀 하양색이어가지고 자주 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아주 한여름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여러 개 놔도 그 불어주는 그 면적이 좀 작으니까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선풍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불어주는 면적이 크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다른 선풍기들은 여기 이렇게 배터리가 분리돼서 배터리만 따로 충전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신일 선풍기를 구매한 이유는 색상 때문입니다. 다른 제품이 그이 밝은 색이 있긴 한데, 요 12인치는 이런 아이보리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신일만 아이보리 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신일 선풍기 화이트 색상을 포기 못해서 신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크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여름은 지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 작은 선풍기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에 큰걸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생각엔 작은 거 여러 개보다 큰거 하나가 나은 것 같다. 근데 뭐또 손님들 있고 이럴 때는 저 작은 것들도 다 필요가 있겠죠.